네, 우리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정갑신 목사입니다. 열왕기하 9장 10장을 악의 평범성과 재생성이라고 하는 눈으로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 손에 절대성을 느끼게 하는 권력이 주어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내가 과연 꾹 누르고 있던 악의 고삐를 끝내 틀어줄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악은 누구나 그 함정에 빠질 수 있는 매우 평범하고 보편적인 것이죠. 일정한 조건만 갖추어지면 녹아내리는 얼음같이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이 특별히 우리보다 나빴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악의 뿌리를 완전히 짓밟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속적으로 거하는 동안에만 악의 얼굴로부터 비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9장에서 아합과 여호사밧의 엉성했던 연합은 무기력하게 끝이 납니다. 아합의 아들과 손주의 이름은 여호사밧의 손주와 아들 이름과 동일합니다. 연합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합의 중심에는 이세벨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있습니다. 곧 한쪽에서는 바알 숭배라고 하는 종교적 이념으로, 다른 쪽에서는 정치적 연대라고 하는 관계적 선택으로 동상이몽의 연합이 이루어졌던 겁니다. 이 연합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 예후를 통해 쉽게 붕괴되고 초토화됩니다. 10장에 이르면 예후는 70명이나 되는 아합의 아들들을 몰살시키고 이세벨을 처단함으로 가증한 우상 숭배와 연합의 고리를 끊어냅니다. 사마리아에서는 바알 숭배자들을 대대적으로 숙청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예후의 아버지 이름도 남유다의 종교개혁자면서 아합과 연대했던 여호사밧과 동명이었습니다. 꽤 상징적입니다. 하지만 예후 역시 아합의 신하 출신이었습니다. 그가 아합 집안을 몰살시킨다고 해서 자기 세포에 새겨진 아합의 정신에서 온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말았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붙여주신 레갑 족속과의 연대에서 신명기적 헌신을 배웠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예후를 인도한 길은 레갑 족속의 길이 아니라 여로보암의 길이었습니다. 그토록 치열하게 하나님의 징계의 칼날로 사용되었던 예후도 끝내 여로보암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왕 위에 등극한 지 28년 만에 세상을 떠납니다. 모든 역사는 현재의 역사입니다. 현재에는 과거의 모든 역사가 담겨 있죠. 성찰 없이 현재를 사는 데만 길들여지면 곤란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열왕기하 9장과 10장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제9장.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그 청년 곧 선지자의 청년이 길르앗 라못으로 가니라.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느니 너는 네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병환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그가 이리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이에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르앗 라못을 지키다가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야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도이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네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었더니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도이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네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하더라.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고 모는 것이 님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야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남에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야에게 이르되, 아하시야여 반역이로다!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에 엎드러진지라. 예후가 그의 장관 빛갈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유다의 왕 아하시야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작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매 이블루암 가까운 구르 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깃도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 성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11년에 아하시야가 유다 왕이 되었었더라.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지매 그의 피가 담과 마르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제10장.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렀으되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좌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하고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렀으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오라.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두 무더기로 쌓아 내일 아침까지 문어귀에 두라.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서서 뭇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예후가 유다의 왕 아하시야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우리는 아하시야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후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노라. 사로잡아라.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네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네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예후가 뭇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모든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계책을 씁니다. 바알을 위하는 대회를 거룩히 열라 하매 드디어 공포되었더라. 예후가 온 이스라엘의 사람을 두루 보냈더니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이르렀고 무리가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매 바알의 신당 이쪽부터 저쪽까지 가득하였더라. 예후가 예복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다가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에게 주라 하매 그들에게로 예복을 가져온지라.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무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간 때 예후가 80명을 밖에 두며 이르되 내가 너희 손에 넘겨주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번제 드리기를 다하매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의 신당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이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네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사대를 지내리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심에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요단 동쪽 길르앗 온 땅 곧 갓 사람과 르우벤 사람과 므낫세 사람의 땅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과 바산까지 하였더라. 예후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예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횟수는 28해이더라.
세세토록 영광을 받으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정과 자녀를 위한 기도를 이어가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는 일에 머무르지 않고 저와 가정과 자녀가 믿음 안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새 힘을 부어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자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정과 하나님의 선물인 자녀, 무엇보다 부모 된 제 자신의 믿음과 삶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40일 동안 드린 저의 기도가 저의 삶을 이끄는 힘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로 드린 영혼의 고백을 삶으로 지켜나갈 때 풍성한 기도의 응답을 받게 하시고, 기도하지 않은 것들까지도 필요를 따라 일마다 때마다 공급받는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가정과 자녀를 향한 저의 기도가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자녀로 바로 살지 못했던 저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약한 저의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님을 의지하오니 가정을 천국의 모형으로 만들어가고 자녀를 주님의 뜻 안에서 바로 양육할 수 있는 지혜를 내려주옵소서. 오직 저와 자녀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뿐임을 고백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부모로 세워진 제가 세상 가치관에 휩쓸리지 않게 하옵소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가정을 이끌지 않게 하시고, 자녀는 부모의 소유가 아니며 자녀 양육이 곧 청지기 사명임을 늘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본을 받아 매사에 기도가 앞서게 하시고 성령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인생과 자녀의 문제를 놓고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돌파할 힘과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기억하며 언제나 승리와 평강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자녀의 영혼과 인생을 주님의 존귀한 손에 올려드립니다. 오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가정과 자녀를 통해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이 드러나는 복과 은혜를 주옵소서. 자녀의 기도를 기뻐 받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